안녕하세요. 풀뿌리 농장 시골살이TV 석상수입니다. 오늘도 농촌 풍경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. 이제는 정말 가을이 온 듯한 그런 풍경이에요. 아직까지 여기는 다랭이논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. 다랭이논이 남아 있었죠. 그러니까 다랭이논은 옛날에는 그 경지정리를 다 했는데 여기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옛날에 있던 모습 그대로 아주 그냥 그 한마디로 조그만 논도 있고 또 꼬불꼬불한 논둑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. 근데 여기는 지금 나름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지금 요 층층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. 층층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요논 주인도 다 거의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. 한 사람이 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 조금 더 당겨서 보면은 아주 논둑에 벼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데 예쁘게 고개를 숙이고 있죠. 정말 제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너무 예쁜 풍경이에요. 그래서 여기 한번 찍어뒀고요.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다시 지금 이제 서서히 해가 이제 기울기 직전인데요. 아직까지 저쪽 밑에 보면은 옥수수가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고요. 저거는 이제 서리밭이라 그래가지고 또 조금 더 있어야 딸수 있는 곳이죠. 그리고 다시 배추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며칠 동안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조그만 개울, 여기 원래 물이 없던 곳인데 이렇게 물이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. 산물이 굉장히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. 심은 지 23일 된 배추가 잘 자라고 있어요. 겉으로 봐서는 잘 자라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약간의 부름병은 있지만 나름 아직까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좀그 멀리서 보면은 멋진 풍경이죠. 자, 다시 여기는 감자하고 옥수수하고 이미 끝나고 내년을 준비하는 밭이고요. 저쪽 밑으로 보면은 또 콩밭이 있고 멀리 보이는 약간의 구름이 있는 하늘이 멋지죠. 이쪽에 왼쪽에 교회가 보이고 여기가 우리 마을입니다. 이웃집 배추밭도 있고요. 고추는 이제 더 이상 자기 할 일이 없는 듯 합니다. 내부터 그렇게 붓지도 않고.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도 아름다워 보이네요. 구름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? 오늘은 농촌 풍경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